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만나는 웨드토크 슬로스테디 클럽의 문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이제 바캉스를 떠나야 되는데 그때 뭘 들고 가면 좋을지 저희 상품들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바캉스 떠날 때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양을 피하는 이제 모자 같은 것도 조금 준비했고, 바캉스를 떠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캠핑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도시에 남아서 이렇게 시티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착장이랑 뭐 캠핑 용품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재밌게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콕 가려고 공항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공항 갈 때는 조금 뭐 편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행을 떠날 때 공항 갈 때 제일 설레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약간 시선 강탈 룩으로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방콕 가서는 이제 이 티셔츠 벗고 그냥 이 슬립 원피스 하나만 이렇게 입으셔도 아주 휴양지 느낌 물씬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제 추우실 때는 가디건 하나 걸치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여권이랑 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메디신 백 한번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이거는 뭐 리조트룩으로 이제 뭐 해외 여행 갔을 때 좀 편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런 테슬 같은 게 되게 휴양지 느낌이 딱 나고 이런 꽃무냥 플로럴 이런 느낌이 약간 이국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좋으실 것 같고 이 원단 자체가 이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차리하다 라는 뜻 알아요? 차리해가지고 몸에 들러붙지가 않아서 되게 더울 때 이런 거 입으시면은 좀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휴양지에 떠난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외국 같아요 지금.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제가 지금 다 입은 아이들이 다 큰 폭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다들 저희 아울렛 가보시면 카테고리 그러니까 세일 카테고리 가보시면 되게 보석 같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타보는 재미도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되게 두서없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고 저는 이제 엄청 먼 여행도 가지만 뭐 1박 2일 간단하게 여행 갈 때는 이런 바구니 국내 여행 갈 때 자가용을 많이 타니까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제가 좀 필요한 것들 그냥 막 넣어서 다니긴 하거든요. 이제 캠핑 갈 때도 진짜 좋고 이게 이렇게 접어지기 때문에 또 차에다가 그냥 넣어놨다가 항상 싣고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잘 사서 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서비스에서 나온 이런 우산 해외 갈 때 이제 아무래도 무기인 지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양산 대신 쓰셔도 되고 바다에 갔을 때는 또 햇빛이 되게 쬐약볕이 있을 때 이렇게 감성 우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제거든요.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얘가 담양에 있는 무형 문화재이신 분이 만든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부채니까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은근히 시원하답니다. 이렇게 케이스도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만들어서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뭐예요? 음악 아니에요? 음악?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요즘에 뭐 맨날 듣긴 하지만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이팟 케이스 목에 걸고 가면은 잊어버릴 일도 없고 음악 듣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조금 오래돼서 색깔이 많이 변했거든요. 원래는 조금 더 연한 컬러인데 엄청 진하게 태닝 됐어요. 멋스럽죠? 자랑. 자랑자랑.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해시원더에서 나오는 향인데요. 이제 여행 가서 제가 좋아하는 향을 이렇게 방에 조금 이렇게 착착착 뿌려놓는 것도 다른 나라 와서 좀 새로운 곳에 왔다는 신선함도 있지만 집 밖에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이거나 하면 항상 뿌리는 향을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또 이 향을 나중에 볼 때마다 그 여행지가 생각이 난다거나 하는 좋은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향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거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에 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니까 칫솔 케이스입니다. 아 근데 진짜 약간 1박 2일로 잠깐 갈 때 칫솔 가져갈 때 이 칫솔을 그냥 가져가면 딴 데 막 다 이렇게 묻잖아요. 다른 막 상품들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물건들이랑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럴 때 이렇게 케이스 딱 넣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헤이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저는 얼음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보다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고온병, 고온병 준비하면 좋은데 저희 샵 스태프들이 진짜 많이 쓰고 있긴 해요. 일하면서 물 마실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추천드리는데 이거 약간 줌으로 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약간 뭐가 좋냐면 살아있어, 각이. 그래서 막 안에 게 약간 이렇게 찌부가 안 되고 찌부? 그리고 얘를 딱 열면 이게 입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이런 거울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나름의 이 섹션의 구분이 되고 이거를 잠글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립감도 좋아요, 잡기가. 아 그리고 저희 프리서비스에서 나온 이제 드립커피용 팟이랑 이제 이거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원두 이렇게 푸는 스푼이고요. 이렇게 지금 뭐 아직 이런 건 종이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아시죠? 이렇게 커피 내려 먹는 거. 이거는 캠핑 용품으로 이제 나온 거라서 휴가 대신 캠핑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그리고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짜라잔. 사실 저는 아시죠? 아메리카노 못 먹어. 저는 드립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구비해서 캠핑 가시더라고요. 약간 멋스러운 드립커피용 주전자와 세트입니다. 그리고 프레스서비스 이 램프가 있거든요. 밑에 건전지 넣으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감성 캠핑 하시고 싶으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네요. 이 밖에도 저희 뭐 프리서비스나 헤이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라이트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캠핑 가실 때 도움될 만한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바닷가에 깔아놓는 타월 감성템입니다. 짜잔. 되게 좀 완전 수건보다는 좀 텁텁한 느낌이 있어서 바닷가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깔아놨을 때 예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깐 거는 프리서비스의 시트인데요.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다 안쪽에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뭐 관리하기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뭐 흙 같은 거 묻었을 때도 걸레로 그냥 쓱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룩은 도시를 관광하는 사람들을 위한 룩인데요. 햇빛을 좀 차단해줄 수 있는 모자랑 그리고 조금 기동성, 활동성을 중요하니까 이제 운동화를 신고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운동화를 한번 매치해봤고요.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큰 빅백을 이렇게 어깨에 내도 되고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이런 백을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하려고 이렇게 메쉬로 된 소재에 블루피스 제품을 한번 매칭해봤어요. 근데 이 룩이 꼭 도시만도 아니고 사실 수영장 같은 데 갈 때도 괜찮고 그리고 바다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든 휴양지든 다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상큼하죠? 그리고 제가 바캉스에 이렇게 좀 짐들이 많을 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백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저희 스태프드 픽이거든요. 되게 많이 들고 다녀요.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메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참 제가 오늘 여섯 곡만 제안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의 이제 남성복 바캉스룩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해빈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오늘 입으신 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상의는 디가웰의 아노라 셔츠를 입었고요. 팬츠는 오라리의 오렌지색이 돋보이는 숏팬츠를 착용했습니다. 포인트로 또 템비아 양말까지 컬러감 있는 제품을 신어서 그리고 이제 안경은 해시원 햇볕이 부으시니까 바캉스 할 때 선글라스 끼워야죠. 네. 해시원 안경까지 꼈어요. 조금 컬러가 굉장히 경쾌하면서 약간 산뜻산뜻 약간 명랑명랑한데 바캉스니까 그리고 여름이니까 조금 무채색만 입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컬러감 있는 거 시도해 주시면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즐거운 바캉스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른 스태프 성근님도 모셔볼까요? 성근님! 그러면 지금 입으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위에 착용하고 있는 베스트는 마운틴 리서치라는 제품인데 원래 베스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이제 긴팔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중으로 이제 스냅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만 뜯으면 이제 반팔로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아예 전체 팔 부분을 이제 뜯으면 이렇게 저처럼 베스트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착용했고요. 지금 안쪽 티셔츠는 레이더스 와이드 SS 화이트 옷 사이즈 착용했고 지금 밑에 쇼츠는 프레시 서비스 착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떠나볼까요? 어디 갑니까? 하와이든 몰디브든 어디든 갈 수 있죠, 우리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고 떠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 문디의 레드토크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